김해시청 축구단과 울산시민의 축구 울산시민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희입니다. 윤성효 감독이 이끄는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김경태 골키퍼, 강영훈, 김민식, 김민규, 박성우, 김은선, 태원, 박동희, 이기훈, 박진포, 김한성, 조예찬, 민웅기, 장재원, 김양우, 박백은, 김도훈 선수가 나서게. 울산시민 축구단은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좀 계속해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돼요. 지금 시즌 출발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경기 또 많거든요. 경기에서 이 분위기를 바꾸는 자, 분위기를 끌고 가는 자는 어느 팀이 될지.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해시청, 오른쪽이 울산시민 축구단입니다. 패스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원래 크로스. 자,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 울산시민의 이런 크로스 시도들이 이제 아마 적을 겁니다.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자, 빅포시인데요. 슈팅을 한번 가져갔던 장재원 선수입니다. 네, 또 장재원 선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지금 좁은 공간 세 차례 연속 패스. 자, 잘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자, 가나요. 한 명 제치고 일단은 살아 있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나와 있는데 루안이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헤더. 밀어내고 있는 울산시민. 자, 손에 맞았다는 판정은 아니었고요. 주한성 왼쪽 측면 흔들면서 뒷발로 내줍니다. 자, 올립니다. 아. 자, 그대로 크로스 높게 갑니다. 자, 슈팅. 자,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봤지만 슈팅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잘 막아야겠습니다. 네, 주한성의 코너킥 높게 갑니다. 박태원의 펀칭 그리고 멋거리 슈팅. 작동! 선취골 기록하는 김해시청 축구단. 자, 김재철이 루안이 영리하게 공을 흘려줬고 앞쪽으로 붙여봅니다. 루안 나와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루안 가운데. 자, 먼저 걷어내고 있는 울산시민 축구단. 자, 루안 선수의 몸놀림이 괜찮아 보여요. 이런 분위기를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버텨내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몸싸움을 이겨냈고요. 아크 정면 왼쪽 찔러줍니다. 뒤쪽 흘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김양우 선수가 영리하게 또 흘려줬거든요. 다만 이제 결코 지금 수비력이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네, 굉장히 집중해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뚫렸어요. 왼발 슈팅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박태원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식 선수인데요. 자, 먼 거리에서 한 명 제쳐내고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계속되는 자, 공격 루안 쪽입니다. 루안 그대로 때립니다. 막아내고 있는 박태원 골키퍼.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먼저 머리로 처리 떨궈놓고 다시 한번 공격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스코어 1-0. 김재철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이 김해시청 축구단은 오늘 이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시작을 알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울산시민 축구단, 오른쪽이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힘들게 하는 김재철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코너킥 낮게 뒤쪽. 자, 세컨 슈팅. 자, 막아냈습니다. 슈퍼세이브 박태원. 자, 정말 날 자, 높은 위치에서 압박 성공. 자, 끊었어요. 자, 짧게 내줍니다. 루안이 뒤쪽으로 흘려줍니다. 자, 지금 좋은 기회가 나왔는데 계속되는 공격. 왼발 각도 슈팅. 김민식의 슈팅. 동기가 없습니다. 네, 따라 보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일단 머리로 높게 떴고요. 박태원 선수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헤더 경합. 자, 슈팅. 막아냅니다. 박태원의 선방. 자, 지금 결정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게. 가운데 강영훈. 강영훈. 강영훈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벗어났습니다. 강영훈의 슈팅. 자, 직전에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도 이제 좋은 슈팅을 보여. 조금씩 기세를 올리고 있는 김해시청. 가운데로 패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앞쪽 공간으로 때려줍니다. 공격 수자 4명, 수비 수자 4명입니다. 자, 기회예요. 박산 쪽 가운데로. 자, 비어 슈팅. 아! 높게 뜹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 과정에서 공이 직전에 짧게 왼쪽 측면입니다. 자, 수비 앞쪽에 두고. 자, 이제 모서리로 올라왔고요. 이기훈이 받아내고 왼발 슈팅. 이기훈이었습니다. 자, 이기훈 선수가 이제 전방으로 이제 오른 이후에 지금 돼요. 먼저 밀어내고 있고 멀리 걸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 자, 이렇게 양 팀의 7라운드 경기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과 울산시민의 축구단. 자, 김재철 선수의 득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